다 찍는 겁니다. 우리 집 문제야. 안녕하세요. 우울해졌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은구가 청소기에 예민해가지고 청소기를 밀 때 짖으면서 청소기 헤드를 막 물어요.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해내가지고 오랜만에 훈련 영상을 또 올려보려고 합니다. 맨날 놀러가는 것만 올려서 오랜만에 유익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. 얼굴 시커매요. 정말요? 이분 옆에 있어서 더 그래 보이는 거 아닐까요? 그럼 먼저 은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. 보러 갈까요? 우리 집 문제야. Let's go! 진짜 문제는 재밌어. 우리 집 문제야. 고칠 수 없습니다. 여든이 되니까 고쳐지지 않아요. 성격이 우리 집 고집쟁이. 내가요? 내가요? 애기들 거 훔쳐먹는 건가? 아, 내 훈련을 하려면 이렇게 몰래 조금씩 소량씩 줄 수 있는 이렇게 간식을 준비를 해놓고 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. 제가 많이 혼났잖아요. 네, 간식이 눈앞에 보이면은 간식 때문에. 근데 이미 다 안 것 같네요. 아 정말 하이에나들 냄새 내려놨다. 조금 되지 않았을까? 먹은 것 같은데 입에 묻었어요. 저요? 정말 못 산다. 나는 그래 문제 힘들게 나올까? 이걸로? 응구 앉아. 응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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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옳지.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. 옳지. 옳지. 은지는 어디서 자꾸 그 간식이 나오지? 관심이 없죠? 이럴 때 또 한 번씩 그리고 약간 약하게 틀어서 옳지. 옳지. 이게 소리가 날 때 얘를 쳐다보고 주인을 쳐다봐줬을 때 간식을 주면 탁월합니다. 다시 해볼까요? 안 짖죠? 이럴 때 간식. 이제 갖고 간식 어디서 나오니? 옳지. 뭐야? 아니 여기가 안 밀려가지고. 들고 청소기 밀면서 간식을 주면 됩니다.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날 때 청소기를 밀면서 얘가 이거를 보지 않 얘한테 반응을 안 했을 때 옳지 하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. 괜찮지? 끝입니다. 은구 안녕. 안녕. 은지도 하나 줘야겠어. 우리 은지 너무 불쌍해.